제가 노는 오빠님 방송을 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회사를 그만뒀거든요.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했지만요. 그러면서 1인 여행을 따라하는 느낌으로 몇 번 했었어요. 대만이랑 일본.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갔다가 와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. 노는 오빠님은 오키나와를 이미 한번 오랜 기간 동안 가서 경험해 보셨고, 그리고 그간 방송을 봤을 때 정말 알차게 여행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. 원래 여행을 가려고 돈을 벌었어요. 한 3개월 동안 여행을 해보자 했는데 어떻게 할까 갑자기 막막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, 같이 하면 좀 덜 어려우니까 들어가면 더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됐고요.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바로 신청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? 어제 안 잤어요 저는. 예? 부산에서 출발했거든요. 5시간만 버스 타고 오셨답니다. 한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.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링겔 맞고 계신데, 일어나니까 막 머리도 띵하고 좀 막 머리도 뜨겁고 해가지고 아 많이 아프구나,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공항에 병원 있다는 거 알게 돼가지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38.7도라고 했는데 저는 아 이거 높은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 정도면은 일본 가서도 입국 거절당할 수 있다, 안 가는 거 추천은 하는데 일단 한번 수액이랑 치료 받아보고 결정해라, 미리 병원 가서 수액 맞고 뭐 해열제 약 받고 했던 게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어디십니까? 네? 30분 정도 지각을 하신다고요? 석고대지 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, 죄송합니다. 왜 지각을 하셨습니까?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 저는 항상 이른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정도 걸린 거였는데 10시쯤 오게 됐을 때 막힐 거라는 판단을 못해가지고, 이건 순전히 제 잘못이에요. 정말 죄송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. 오늘 늦은 걸로 제가 저녁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저녁이요? 네. 저녁 스테이크 먹을 건데? 아유, 그럼 저녁에 먹을 디저트를 제가 블루실 아이스크림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. 요즘 많이 나세요? 제 몇 도? 37도요. 아, 좀 위험하긴 한데. 예. 우와.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벨롬벨. 부러웠습니다. 제일 좋은 자리. 부럽다. 남자분들하고 앉는 것보다는 좋지 않았나. 키치 호스텔 도착을 했습니다. 위에 두 개, 밑에 두 개. 아이고. 잠자리가 좀 불편하고 짐 정리할 공간이 좀 좁은 게 단점이긴 했는데, 시설도 깔끔하고 에어컨도 빵빵하고. 여기 슬리퍼도 있고. 재밌는데 샤워실. 샤워용품도 따로 준비 안 해도 될 만큼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편하게 되게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1층에 바도 있었고 그리고 휴게 공간도 있었고 다시 가고 싶은 숙소였어요. 저 AW다. AW에 파는 물파스 마 음료. 한번 느껴보실래요? 루츠비아 1919년도에 생겼어요.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. 네, 건강하십시오. 와. 냄새 맡았는데 그냥 약초향 같은 이런 게 나더라고요. 딱 먹었는데 괜찮은 이런 느낌이어서 이게 뭐야? 보약 아니에요? 보약 맞아. 보약. 약초 열 몇 가지인가 그 탔대요. 노날콜 맥주를 조금 마셔봤거든요. 근데 그 안에 루트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마시겠거니 했는데 진짜 물파스 맛이에요. 끝맛도 되게 독특하고 약간 카라멜 향도 나는. 저는 루츠비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벌써 하셨네. 리필 한번 하시죠. 리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. 아직 반 넘게 남으셨는데. 뚜껑을 닫으시기 시작했어요. 리필 하겠습니다. 오, 진짜요? 근데 매력 있어요, 맛이. 그럼 오늘 여기 갈까요? 안녕하세요. 코리안? 이션이 사실 감사합니다. 잘 지어주신대. 빨리. 좀 뻘쭘했어요. 저는 좋았습니다. 펭키님은 항상 이제 막 옆자리 막 빠싹빠싹 붙어서
화면으로 보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. 뒤에 가서 찍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또 가고 그 분의 미모를 제대로 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. 여기가 내가 갔던 공연장. 스타트 타임 세븐. 아 지금 시작했네. 공연 시작했네 한 개. 우와. 이소니 사신. 네. 아리가토 마이스. 밥 먹으러 갑시다. 고고스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주 괜찮다 아니에요? 맛있어요. 신선한 밥 하나 먹었습니다. 아 진짜 고깃집인데 카레가 돋았어요. 어 맞아요. 되게 말짠데 우왕님 딱 맞죠? 네 근데 밥이 있어가지고 50번에 가지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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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실수하셨을 때 어떻게 만회할까 했는데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죽어서 소고기는 진리라 생각하거든요.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대박이에요, 대박. 감사합니다. 어, 진짜 맛있는데? 전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. 랍스터에는 육즙이란 게 엄청나구나. 어, 진짜 맛있다. 한 입에 먹고 우거우거 씹는 걸로. 랍스터가 되게 탱글탱글해요, 살이. 샌드위치도 되게 금요만족을 했고 가족이라 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와도 거기를 한번 꼭 들리고 싶습니다. 여기 오시면은 랍스터 한번 가야 돼. 소고기는 개인만 스타일 다르겠지만 제 스타일 아닌데 랍스터는 진짜 맛있어. 35,000원. 칠이 있어? 디저트 먹으러 갑시다. 블루웨이브가 여기 대표 메뉴예요. 어, 애청이님 후원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오해세요. 넉찬 제 스타일입니다.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? 벌칙 아닙니다. 블루실이랑 녹차요. 네, 그냥 잘 먹겠습니다. 아, 녹차 잘 먹을게요. 자, 한 입 합시다, 여러분. 나 녹차 제일 싫어. 맛이 떨잖아요. 안 달잖아요. 네, 이거지. 여러분들, 블루씨, 이거지, 이거지. 이거네. 이거네. 아직 안 먹었어요. 이거네. 소다만 나면 맛있어. 아, 봄다만. 잘 봄다만인 것 같아요. 망고나 이런 걸 시켰으면 더 만족했을 것 같네요, 여러분들. 세키님이세요? 아 예. 오사카 섬에서 우연하게 만난 아라시야마 같이 가 만나기로 했어요. 홀.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오사카에 있는 성에서 처음 올렸던 아가씨가 셀카를 찍고 싶은데 그거를 못 찍겠다라는 느낌이 되게 보여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한국분이더라고요. 가서 말을 걸었죠. 사진을 찍어주고 저는 여기서 좀 더 돌 건데 혹시나 제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사진 더 찍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와 달라고. 저는 이제 또 혼자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
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우연을 가장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촬영을 해주고 내일 일정을 물어봤죠. 어떻게 되는지. 교토를 갈 생각인데 어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라시야마 네, 그쪽을 제안을 해줬거든요. 왜냐면 제가 내일 글로 가가지고 저도 글로 가니까 보게 되면 제가 또 사진을 찍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난 헤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노노 오빠님을 만나서 한국분과 만났다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다음날 거기를 갔어요. 저는 예정대로. 근데 솔직히 잊었어요. 왜냐면은 그 가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오사카랑은 또 다른 풍경들 그리고 처마 밑에 앉아서 비 내리는 거 쳐다보는 것도 재밌었고 여행이 빠져서 완전 그분은 잊고 있었는데 밤에 밤거리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. 거기 계셨어요. 비를 맞고 계셨어요. 웃음 없이. 그래서 비를 씌워드리고 아 비를 씌워드리는 게 아니라 우산을 씌워드리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오사카로 갈 수 있는 지하철까지 바래다드리고 연락처를 물었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때는 연락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진해 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서울에서 거주를 하신대요. 그래서 여기저기 아 서울 불안행기 그분을 찾으려고 아.